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이 밤이 가네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이 가네, 정철호. 밤이 가는 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하얗게 비가 되어 거리에 내리는 시간. 어둠이 가야 밝음이 오는데 밤은 질경이 같이 어기적거립니다. 새벽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지만 오늘 밤은 왠지 이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밤이 가고 이 어둠이 사라져도 내 안에 고인 그림자는 지워지지가 않아. 그건 밝아오는 새벽을 위하여 눈을 뜰 용기가 나지 않아서입니다. 눈을 들어 눈을 열어 이 밤이 가기 전에 마음의 커튼을 걷고 아침 이슬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만 밤을 지나지 않으면 새벽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준비된 자에게 밝음을 선사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새벽을 맞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기회가 세번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밤은 반드시 갑니다. 새벽은 또한 반드시 옵니다. 아직 어둠이 하루를 점령하더라도 그 어둠은 반드시 간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어둠은 기나긴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을. 이 밤이 가네, 정철호. 밤이 가는 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하얗게 비가 되어 거리에 내리는 시간. 어둠이 가야 밝음이 오는데 밤은 질경이 같이 어기적거립니다. 새벽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지만 오늘 밤은 왠지 이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밤이 가고 이 어둠이 사라져도 내 안에 고인 그림자는 지워지지가 않아. 그건 밝아오는 새벽을 위하여 눈을 뜰 용기가 나지 않아서입니다. 눈을 들어 눈을 열어 이 밤이 가기 전에 마음의 커튼을 걷고 아침 이슬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봅니다. 네, 오늘은 이 밤이 가네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